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사탕TV입니다. 오늘은 펜트하우스 시즌 3 3월 리뷰 및 4화 떡밥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눈깔사탕TV 내 입맛대로 리뷰 시작할게요. 3화를 보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점은 페나키즈의 출생의 비밀인데요. 심수련과 나애교, 그리고 오윤희의 친자 찾기 논란입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전에 3화에서의 재미있는 이슈를 보면 단연 불가리 반지 이슈입니다. 심수련이 로건니에게서 받은 불가리 반지와 주단태가 끼고 나온 파란색 불가리 반지인데요. 커플링도 아닌 것이 혹시 주단태와 심수련이 다시 만난다는 복선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심수련이 끼고 나온 반지는 불가리 비제로원 포벤드링으로 보이는데요. 공식 구매서의 가격은 1,350만원이네요. 10조를 가지고 있는 로건니가 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이 보여요. 적어도 불가리 제품을 고집한다면 세르펜티 바이퍼린 정도는 사줘야 했다고 봐요. 이 제품은 3,330만원이네요. 그러나 주단태와 커플링을 위한 복선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주단태링은 불가리 비제로원 블루 세라믹 세팅 포밴드링으로 보이고 가격은 214만원으로 공식 구매서 보이네요. 이 제품도 주단태가 착용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착해 보이네요. 주단태는 검지에 블루 불가리 반지를 착용했는데요. 검지에 착용하는 반지의 의미는 우정 혹은 용기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주단태는 우정은 물 건너갔을 테니 용기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인 엄마 찾아 산만리를 시작해 볼게요. 탕탕탕. 3화에서는 로건니가 오윤희에게 수련씨 핏줄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죠. 레게리가 3화에서 안 나온 점이 좀 속상하네요.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해 그대로 잘라서 덜어냈나봐요. 문신이 너무 과하더니만 결국 사라졌어요. 대신 로건니의 풀정장 착장에 화염방사신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죠. 이 얘기를 들은 오윤희는 심수련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생각에 혜인이 친모를 찾는다는 핑계로 심수련에게 산부인과의 이름을 겟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의사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했어요. 정말 경찰을 대동한다는 협박으로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유출하다니 역시 스노월드에서만 가능한 일이겠네요. 오윤희는 혹시 심수련씨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나요? 라고 물었고 의사는 아니요 여아 한 명뿐인데요 라며 진료기록부를 보여주네요. 진료기록부에서는 심수련의 특이사항에 쇼크로 기절상태에서 출산, 각별한 주의요망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설애인 엄마인 김미숙의 진료기록부도 확인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둘 다 1.5kg 미만으로 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되는 몸무게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하는 몸무게인데요. 많이 위험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일단은 시청자들에게 큰 떡밥을 던진 내용으로 이전 시즌에서 심수련의 집 선반 위에 아기 신발이 두 켤레가 있었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분홍색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으로 인해 쌍둥이 설이 더 확신한 믿음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성별을 몰랐다면 둘 다 사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네요. 제피셜은 나애교의 친자식은 석경이 석훈이가 맞고요. 오윤희의 딸은 주혜인이고 심수련의 딸은 베로나일 것 같네요. 민설아의 친엄마가 오윤희인 거죠. 그래서 로건니가 백조를 민설아의 친엄마인 오윤희에게 준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틀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청자분들은 이전 시즌에서 민설아 친자 검사 다 완료했다고 해서 심수련이 엄마임이 틀림없다고 이전 시즌 안 본 사람들 댓글 달지 말라고 엄청 구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스노걸드에서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석훈이가 심수련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라는 피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순옥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과연 4화에서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3화는 페나키즈에 분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석경이 학폭 위에 입고 나간 옷이 많이 눈에 띄네요. 물리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22만 8천원이네요. 주석훈의 옥색 니트 베스트도 참 잘 어울렸네요. 3화의 주석경, 주석훈 코디님들 마구마구 칭찬해요.
차와는 또 어떤 떡밥이 진행될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Come on, come on. 차와 본방사수 go, go. 차와의 따끈따끈한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탕탕탕 눈갈사탕TV 내 입맛대로 리뷰였어. 구독과 리뷰를 남발해주시는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려요.